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고요. 드디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모든 언론들 오늘 보니까 반쪽 국회 이렇게 비판 보도를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갑자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마치고 쫙 들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플랜카드를 피기 시작하면서 아, 누구지? 막 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옛날에는 국민의힘이 들어가고 민주당이 피켓 시위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세게 구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자 의원은 현장에서 이재명 방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게 집회하시는구나 했더니 뒤에 좀 길어지니까 기자들한테는 방석 가운데 딱 13분 지나니까 앉읍시다. 힘들어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법상이 봤을 때 임시회 열고 국회의장 선출하고 3일 이내에 이제 상임위원장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6월 7일이죠. 내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은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협조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하고 운영위 최소한 그둘 중에 하나 뭐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혀 그두그 위원장 포함해서 가방위원장도 뭐 그렇고 국민의힘한테 넘길 생각 없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거 끝까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로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전쟁터는 어떤 전쟁터냐면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네. 한쪽만 있고 국회 통과시키죠? 거부권.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게이 초장에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야, 이 국정의 그 어떤 그런 게 사라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김종인 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김종인 21대 김종인 위원장 시절 때 뭔가 어떤 그 프레임 잡기 위해서 했던 그때의 위원장을 다 너희들 해라 했다고 그때도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차이점이 좀 있어 보이고 아주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어제 딱 보고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싶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박지원 변호사께서 뭐 큰일 났다 그러는데 뭐 큰일 날게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언어들의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그 민주당에서 법치주의 뭐 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보통 네.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쪽에 보통 강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관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관례에 따라서 이제 배분해야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관례 얘기한 건 국민의힘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맨날 법치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법을 따라야 된다. 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를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 맞아. 국민의힘이 네.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관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예. 이 힘의 역학관계가 바뀐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줄 리는 없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솔직히 포기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것 같은데 예. 운영위원장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운영위원장은 어쨌든 여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관례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쨌든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운영위원장 가져갔잖아요. 뭐 네. 그 의석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를 대고 있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지도부의 고민은 운영위원장도 안 내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에. 고민이 있는데 못 가져오면은 이제 용산한테 두드려 맞을 테고 에.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는 척 해가지고 하면은 에. 그래서 뭐가 하면은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두드려 맞을 상황이라서 에. 에. 차라리 이거는 파행으로 가는 게 낫다. 쟤들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우리가 할 만큼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에. 에.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파행으로 갈 거는 저도 동의라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전 다음 주에 그냥 국회의장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네. 이제 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화요일에 지금 본회의 연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예. 10일 날열때 거기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네. 목요일 날한번더 열어서 거기서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 않을 같아요. 것 같다. 네, 제가 뭐 불행하다, 큰일 났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는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네, 맞아요. 네, 네. 상황은 되게 불리해져요, 국민의힘이. 네, 지금 그렇죠. 말 사면초가 같은 네. 모양새예요. 네. 관행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네, 하고. 네. 왜냐면 약자 강자 얘기했잖아요. 네, 네. 완전 동의하고. 네. 이제 문제는 법대로 갔을 때는 가장 불리해지는 게 또 국민의힘이거든요. 그 실제로 고민을 할 거예요. 7개라도 받는 게 맞지 않나. 속내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예. 7개 받아서 뭐 예. 해수위, 국토위 뭐 몇 개 아, 가져가는 게 네.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 근데 용산을 안 볼 수 없는 예, 거지. 예. 운영인 용산이에요. 예. 국회 운영인은 그걸 왜 받아올려냐 하면 용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운영이 때문에 지금 일이 난리가 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용산에서는 운영이 위원장도 뺏기면 너희들 바보다 안 된다라고 네. 있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지금 말씀처럼 우원식 플러스 민주당은 나갈 겁니다. 쭉쭉 나갈 거고 상임위원장 18개 다 배분될 거고. 그리고 또 이 논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느냐라는 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좋을 게 사실 없어요. 네.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뭐 구호 막 앞에서는 열심히 막 외치는데 뒤에서는 구호도 잘 안 외치고 그리고 그 뭐 제가 아까 이제 13분 딱 되니까 2시 13분이니까 앉자고 하고 그리고 자리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디 가 이러니까 아 예산실장 와서 가야 된다. 아 저기 지역구에 경찰서장 와서 가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실하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네. 국민들한테도 보일 때도 뭔가 절실하거나 정말 목숨 걸고 할 만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 방탄하고 네. 비호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 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기자 용산역 용산역. 그러니까요. 용산역 용산역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산 보여주기예요. 어, 보여주기 식이고 우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대통령 와서 연찬회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한 몸이 돼서 예, 뼈가 빠지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서 는 좀 그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법대로 가겠다라는 거고 어제 나경원 의원은 무슨 법대로냐 이게 멋대로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응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6월 10일이 이제 60 민주화 운동 그 기념일인데 예. 그날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면 그렇겠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네네네.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깊이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석유. 예, 제7광구. 아, 노래 잘하는데. 예, 박지웅 변호사 노래 듣고 그 싶네. 그 제7광구 노래를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 아, 모르는 노래요?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 박진영 정도. 나이 많은 분 여기 있잖아. 지금. 박진영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평론가 정도는 알던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 진짜? 아, 정말 그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아니, 아는데. 알겠지. 알긴 한데. 아는데 노래를 부를 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안 돼? 그 정도로 아, 아는 거는 아니라. 아, 10달 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랑 세대가. 준일이 형이 우리 김준평론가 저는 비슷하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막 우리 엄마 울고 막 저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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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뭐 그래가지고 5세 잘 몰라요. 네, 막 그런 그 추억이 네. 연식이 막 다 나오고 있다라는.